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일본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천 명에 육박할 만큼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더 큰 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 코로나 긴급사태를 선언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21일인 어제 기준 일본 코로나 확진자는 오히려 4,943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5월 5,037명을 기록한 이후 두 달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기る限り人流を抑制をする、そしてその時には対策をしっかりとする。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도 역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832명이 발생했고, 이는 지난주에 비해 5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연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75명까지 늘었고, 일본에 입국한 칠레 태권도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 기권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도쿄도는 현재 추세대로 감염 확산이 이어질 경우 올림픽이 한창인 다음 달 3일에는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올림픽이 코로나 추가 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